언니가 어쩔 때가 제일 멋있어요? 드럼 칠 때요. 드럼 칠 때? 그러면 내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위해서 드럼 연주 해줄 수 있습니까? 네. 지금 바로? 야. 네. 너 멋있게. 뒤에 준비했어. 아~ 너 뒤에 준비했어. 아~ 민재야 잘 봐줘. 참 잘 치고 멋져요. 나의 영원한 여자친구. 자, 스택을 받으면 스택을 받나요? 스택을 받나요? 그럼 열심히 하고 사이좋게 지내자. 그래. 자, 이로써 두 사람은 정식으로 커플이 되었습니다. 네. 아유, 이뻤습니다. 예. 하나 주고 와. 하나 더 주고 와. 자리, 자리 가지. 위험해, 위험해. 그렇지. 가는 것까지 보고. 네, 가는 것까지 네, 확인하고. 진짜 좋아해. 진짜 멋있다. 멋진 남자예요. 매너가 매너. 아니, 근데 이 곡을. 유식아, 얼마 동안 연습한 거예요? 저 혼자 배웠어요. 아, 그래서 누구한테 배웠을 거 아니에요? 아니, 제가 좋아해서 그냥 외워버렸어요. 듣고, 그냥 듣고만 외운 거야? 네. 아빠 얘기로는 네. 한 10시간 정도 음악을 계속 듣고 있으면 그 곡을 다 외운대요. 아~ 그야 바로 말이 필요 없나? 그냥 네. 타고나 천재 드러머. 예, 예. 나 탄생했다. 예, 예. 방언이 아니죠. 앞으로 우리 유식군의 음악이 어떻게 성장할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. 네. 그만큼 우리 유식군에게 다시 한 번 더 오늘의 박수가 필요합니다. 예, 잘했어요. 럭키노! 럭키노! 김소문이 어떻게 보면 작은 두 발로 막 세상이 무대를 가득 채웠다. 무대를 압도했다. 우리 진소군이 주변에 어떤 반응이 이제 왔는지. 레미제라블에서 같이 공연하시는 성인 배우님들이 멋있게 잘 봤다고 너 너무 잘한다고 해주셨어요. 너무 잘했다고? 네. 이야. 인기도 쭉쭉 올라왔어요? 어때요? 무대 올라가니까 반응이 어때요? 학교에 가면 아르켜달라고 하는 애들도 있고 보여달라고 하는 애들도 있고요. 저번에 한 번은 고백받았어요. 여학생도 고백받을게요. 그 여자분이 뭐라고 고백했어요? 사귀자고. 왜 사귀지? 네 발놀리는 혼자 몰라요. 어? 편지로 보냈어요. 편지로. 갑자기 사귀자고.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? 어떻게 사귀고 있나? 모른다 했어요. 아직? 네. 아니 어차피 뭐 사귀어봤자 뮤지컬을 하는데 만나지도 못하고 괜히 상처만 주잖아요. 사랑하기 때문에 그 프로포즈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.